자, 이제 탄력성과 그래프, 판매 수입, 그다음에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 이 지금 꼭 콤마가 있어야 되는데 콤마가 빠졌네요. 탄력성과 그래프, 그다음에 판매 수입,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 자, 이거는 탄력성의 응용에 해당하는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탄력성 기본 개념은 수량 변화의 크기고요. 그 종류에는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을 좀더 주의를 하시는데, 요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관련되는 겁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관련해서 탄력성과 그래프에서는 그래프가 가파를수록 어떠하고요? 가파를수록 비탄력적이고요. 원만할수록 탄력적이죠. 그것은 수량을 좌우로 나타내기 때문이고요. 가격을 상하로 나타내기 때문에요.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탄력성은 수량 변화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좌우로 변하는 이 폭을 보고 탄력성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좌우로 많이 변환이기 때문에 이게 탄력적이고, 더 비탄력적이고, 더 탄력적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공급이 증가할 때 또는 공급이 감소할 때, 자, 이렇게 공급이 감소하거나 공급이 증가할 때,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많이 변하고요. 수량은 적게 변하는 비탄력적일수록 완만할수록 수량은 많이 변하고 가격은 적게 변한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은 공급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수량 변화는 작죠. 수량 변화는 작습니다. 완만할수록 수량 변화는 크고요. 가파를수록 가격 변화가 크죠. 그래서 수요가 변할 때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든 수요가 이렇게 감소하든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가 크고 수량 변화는 적은 거죠. 완만할수록 수량 변화는 크고 가격 변화는 적은 거죠. 결국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이든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이든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는 크고 수량 변화는 작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극단적인 경우가 앞에 지나갔던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와 완전 탄력적인 경우죠. 그게 이제 그래프로 그려져 있죠. 그림 3과 그림 4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탄력성과 그래프의 주제고요. 그다음에 탄력성과 판매 수입은 탄력성과 판매 수입의 경우에는 요거 생각하라 그랬죠. 요거 생각해서 여기가 탄력 구간, 여기가 탄력 구간, 여기가 비탄력 구간이죠. 그래서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리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외워서 수비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수요의 탄력성이, 수요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높이고 이렇게. 이게 더 어려워요. 하여간 이게 그래프가 생각이 나서 이게 판매 수입이 여기가 가장 넓을 때라 그랬죠. 이게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리는 것이 넓이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수비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비탄력적일 때는 높이고 탄력적일 때는 낮추고 이러면은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 또는 총수입, 임대업자의 총수입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하면 돼요. 뭐 별로 어려울 것 없고요. 다만 이제 단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리든 가격을 낮추든 판매 수입의 변화가 없죠. 그다음에 이거 말고도 탄력성은 두 군데 더 있어요. 사실은 응용이. 거미집 모형에도 있고 그리고 조세기차기도 있는데 거미집 모형은 아예 안 넣었어요 여기. 원래 중요하다고 좀 낮다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조세기차에서는 더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을 덜 한다. 더 비탄력적일수록 더 한다. 그건 뒤쪽에 이제 조세기차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이죠.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에서는 뭔가가 클수록 많을수록 높을수록 이렇게 되죠.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성은 커지고 고려하는 기간이 길수록 탄력성은 커지고 그다음에 가격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가격 수준이 높을수록 가격 수준이 올라갈수록 탄력성이 커지고요. 시장을 세분할수록 쪼갤수록 대체재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 시장의 경우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종류가 다양하죠. 세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 저거 아니면 이거 이 선택의 폭이 커진다는 게 탄력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세분할수록 해서 주거용 부동산 시장이 상공업용 부동산 시장보다는 더 탄력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세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치제일수록 어떠고요? 사치제일수록 더 탄력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경우에는 보통 전반적으로는 수요가 공급보다 더 탄력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나누어서 신수탄, 중공탄 이렇게도 얘기하죠. 신규주택은 수요가 더 탄력적이고 중고주택은 공급이 더 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공급의 경우에도 지금 이거는 수요의 경우죠. 공급의 경우에도 대체로 공급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은 여기서도 이제 용도가 다양할수록 뭐 고려하는 기간이 길수록 이런 것들이 다 이 탄력성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가 있다 그랬죠? 생산에 걸리는 기간, 생산 기간이 길수록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죠. 이럴수록은 비탄력적이 되는 거 하고요. 또는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갈수록 비탄력적이 된다는 거. 이거 두 개를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되고요. 그다음에 예제를 보시고요. 부동산 수요와 공급에 대한 탄력성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해도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완전 비탄력적이죠. 그럼 수직이죠. 그러면은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수직으로 변하죠. 가격이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수량이 변하지 않는 거고요. 틀렸고요. 그다음에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은 더 비탄력적이에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 이렇게 비탄력적이 되는 거고요. 생산량을 늘릴 때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할수록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은 더 비탄력적이다. 이게 맞는 말이죠.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갈수록 공급 수량을 증가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인 경우 가격을 인상시키는 것이 사업자의 총수입을 증대시킨다. 탄력적인 경우죠. 탄력적인 경우에는 가격을 낮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가파를수록이죠. 가파를수록 가격은 만만하게가 아니고 가파르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가파를수록 가격 변화를 물을 때는 가파르게요. 수량은 덜 증가하는 거고요. 또는 덜 감소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3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10번 주제입니다. 이거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 및 기능이죠. 특성 및 기능인데 그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과장 국수 비비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혹시 밴드 보셨나요? 밴드에 어떤 사람이 부동산 시장의 기능을 자고가 정량 이렇게 해놨어요. 정량 자고가인가? 정량 자고가 보셨어요? 근데 정량 자고가가 아니고 자고가 정량이 더 중요해. 자고가가 더 중요해. 자고가가. 말이 좀 이상해졌네. 자고가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 좀 이상해졌네. 이게 자원 배분 기능, 교환 기능이죠. 이거 고가 교환 기능. 이건 가격 창조 기능이죠. 이러면은 눈이 동그래져요 사람들이 다. 자는 자원 배분 기능, 가는 가격 창조 기능.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랬죠. 자원 배분 기능은 모든 시장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기능이고요. 가격 창조 기능은 부동산 시장에서만 독특하게 얘기하는 기능이죠. 그리고 교환 기능, 요거는 초등학교 사회책에도 나오는 그런 기본 기능입니다. 시장에서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정보 제공 기능이죠. 정은, 양은, 양과 질을 조절하는 기능이죠. 근데 요거보다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더 중요해요. 과장 국수 비비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장 국수 비비자에서 그 중에서도 뭐가 자주 나온다고요? 국수. 국지성과 수급조절 곤란성이죠. 이건 부동성으로 인한 파생현상이고요. 이거는 부증성이나 생산기간의 장기성 또는 뭐 영속성 여러가지 관련돼서 수급조절이 잘 안된다. 여기도 물론 부동성도 관련될 수 있지만 대표적인 성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얘네들이 더 자주 언급이 되고요. 특히 수급조절 곤란성과 관련해서는 가격 왜곡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수급 조절이 잘 안 되면은 가격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거는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조정이 됩니다. 이게 가치와 가격이 일치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부분 시장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위 시장, 부분 시장 또는 시장 세분화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관은 과다한 법적 제한이죠. 법적 제한이 많으면은 그다음 뭐로 연결이 돼요? 수급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매매 기간의 장기성이죠. 장 길장자죠. 매매 기간이 긴 것은 현금화 시키기가 어려운 것으로 되는 거죠. 지금 빗소리를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근데 비가 굉장히 반가운 비죠. 지금 굉장히 가물었어요. 지금 2년째 가뭄이에요. 지금 현재. 2년째 가뭄이어서 내년도 이막 이렇게 돼버리면은 여기 지금 제한급수 시작해야 돼요. 어쩌면은 이번 달 이 지역에 제한급수를 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댐에 지금 저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그 수도권도 그렇고요. 남부지방은 괜찮은데 중부지방. 중부지방 이 위쪽으로는 굉장히 지금 가뭄 상태예요. 지금 한강이 이렇게 어느 정도는 차 있어도요. 팔당댐이 돼 있어도 위에서 물을 흘려내 보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에 지금 소양댐은 지금 거의 고갈된 상태예요. 40% 밑으로.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비가 많이 와야 돼요. 굉장히 반가운 소리예요, 저게. 아무튼 BBB 이거 BBB. 요거는 주로 이제 개별성과 많이 관련돼요. 다른 성질도 관련되지만 제일 대표적인 성질이 개별성이에요. 이게 BBB 뭐예요?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이라 그랬죠. 상품은 비표준화성이고요. 표준화가 잘 안 돼 있어요. 상품은. 그리고 거래는 공개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시장은 조직화돼 있지 않습니다. 비조직성. 그다음에 자금의 유용성 여부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요거는 부동산의 고가성 때문이죠. 부동산의 고가성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요렇게 해서 과장국수 비비자하고, 물론 요것만, 이런 성질만 갖는 건 아니죠.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시장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언급들을 할 수는 있지만, 요런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예제를 보시면은, 부동산 시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 1번에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쉽지 않아 단기적으로 가격에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맞죠?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의 부정성 때문에 고도로 국지화되는 경향을 갖는다. 고도로 국지화되는 것은 부동성 때문이죠. 이 부동성의 단골 손님입니다. 들렸고요. 유사한 부동산이라 하여도 부분 시장별로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되는 시장의 분화 현상이 발생한다. 맞죠? 다음에 지리적 위치 고정성, 내구성, 개별성 등 부동산의 재특성으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성을 띈다. 맞죠? 현실의 시장은 모두 다 불안전하죠. 근데 더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법적 제한도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든 한 요인이 된다. 맞죠? 다음에 11번 주제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조금 낮은 편입니다. 시장의 효율성이. 요거는 그 10번 주제는 거의 해마다 한 문제씩 나온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요거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한 10분의 3에 해당하는 정도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시장의 효율성은 정보가 얼마나 즉각적으로 반영되느냐 하는 것을 보고서 효율적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하죠. 정보가 즉각 반영되면 효율적 시장이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비효율적 시장인데 정보가 반영되는 수준에 따라서 그걸 달리 얘기를 하죠. 그게 과거 정보만 반영되어 있는 시장은 약성 효율적 시장,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현재 공표 정보까지 반영되어 있는 시장, 내부 정보까지 반영되어 있는 시장은 강성 효율적 시장인데 내부 정보까지 시장에 반영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은 준강성 효율적 시장까지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자, 이런 현실의 시장에서 초과 이윤을 얻으려면은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보다 우수한 정보 자체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약성 효율적 시장이나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보다 우수한 정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그 수준보다 더 우수한 정보죠. 그래서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 공표 정보나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있겠고요.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이제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내부 정보를 이용하면은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 똑같은 수준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이런 표현도 알고 계셔야 되죠. 기술적 분석 하면은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고요. 기본적 분석하는 것은 현재 공표 정보까지 분석하는 것이어서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으로는
초과윤을 얻을 수가 없고요. 중강성 열적 시장에서 기본적 분석으로는 초과윤을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여기 이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할당 효율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 개념도 있죠. 이게 약성이나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초과윤을 얻을 수는 있다 그랬죠. 초과윤을 얻기 위해서는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 비용이 발생하고요. 그 정보 비용의 크기와 초과윤의 크기가 같다면 그러면은 실질적인 의미의 초과윤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럴 때 효율성을 할당적 효율성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현실의 시장이 불완전하더라도 그 불완전 시장에서 얻는 초과윤의 크기와 정보 비용의 크기가 같다면 또는 기회 비용의 크기가 같다면 불완전 시장도 뭐는 될 수 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완전 경쟁 시장은 당연히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강성 효율적 시장도 당연히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예제를 보시고요.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이다. 그런 것은 1번에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지체 없이 가격에 반영하는가 하는 것을 시장의 효율성을 하고 시장의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된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 한다. 맞죠?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이미 모든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투자 분석만 잘하면 정상 이상의 초과윤을 얻기가 쉽다. 이거는 틀렸죠. 어떤 경우에도 초과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3번 어떤 형태의 효율적 시장이 부동산 시장에 존재하는가는 나라마다 비슷하며 효율성의 정도도 거의 같다. 이거 틀렸죠. 나라마다 다르죠. 다음에 과거 정보를 가지고 투자 분석을 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라 하는데 이 말은 맞죠. 네,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 초과윤을 얻을 수가 없죠. 4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새로운 정보가 공표되는 즉시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으로 공표된 자료를 토대로 투자 분석을 하면 초과윤을 얻기가 쉽다. 초과윤을 얻을 수 없죠. 그래서 정답 1번이었고요. 그다음에 12번은 부동산 경기 변동의 개념과 특성. 이게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 주제입니다. 자, 여기서는 최근에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성에서 출제된 게 좀 뜸했어요. 다른 부분은 좀 자주 나온 편이에요. 거미집 이론도 여러 번 출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순환 국면별 특성도 자주 출제된 편이에요. 근데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성이 좀 뜸했습니다. 그러니까 12번 주제가 더 중요해요. 13번 주제보다는. 그래서 12번 주제는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성하면 이제 일반 경기하고 비교했을 때 특성이죠. 일반 경기와 비교했을 때 특성인데 그게 이제 첫 번째 그 부동산의 개념은 경기 변동의 개념은 여러분이 보셔도 되겠고요. 그 부동산 경기 변동에서 협의 광의 최강의 중에서는 보통 어디에 초점을 많이 맞춰요? 주거용 부동산 경기 변동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죠. 보통은 이제 얘기할 때는 광의 부동산을 주로 언급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뭐를 더 자세히 살펴보는 편이다. 주거용 부동산 경기 변동을 더 살펴보는 편이다. 이번에 특징이라고 얘기할 때 이 특징은 광의의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입니다. 일반 경기와 동행 여부 이렇게 얘기할 때는 광의의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당연히 부동산 경기가. 근데 일반 경기와 병행할 수도 있고 역행, 독립 선행할 수도 있어요. 뚜렷한 그 어떤 반드시 법칙적인 것은 없지만 부문 시장별로 변동의 시차 존재한다. 요거는 이제 따로 기억을 해야 돼요. 요거는 부문별로 따로 본다는 거는 이제 주거용이냐 상공업용이냐 이렇게 따로 보는 거예요. 상공업용 부동산은 대체로 일반 경기와 병행합니다. 그렇지만 주거용은 일반 경기와 역행하는 관계에 있죠. 그래서 요거를 가중평균하면 뭐가 되고요? 가중평균하면 일반 경기에 비해서 후순환한다.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후순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어떤 성격 때문에? 부문별 순환의 가중평균치적 성격 때문에 그렇죠. 다음에 주기나 진폭이라는 점에서요. 주기 진폭. 이게 이제 그 순환 변동의 주기 진폭을 말하는 겁니다. 경기 변동에서는 순환 변동도 있고 계절 변동도 있고 무작위 변동도 있고 장기 변동도 있고 이렇잖아요. 우리 부동산 경기에서는 오히려 이 뜻을 아는 건 요 세 가지가 더 중요해요. 얘보다는.
요건 얘는 이제 그 부동산 경기에서 장기 변동은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와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에서는 요 뜻을 아는 게 더 중요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주기라는 건 순환 변동의 주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 경기의 일반 경기도 당연히 순환 변동도 있고 계절 변동도 있고 뭐도 있는 거예요. 무작위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여기도 장기가 있어요. 근데 주기를 볼 때 얘가 약 두 배라고 하잖아요. 얘가 약 두 배, 무엇의 두 배? 이 일반 경기 순환의 약 두 배는 이때는 이렇게 가면은 얘가 더 긴 게 아니에요. 이 일반 경기에서는 이 장기 변동에서는 얘가 더 길어, 얘가. 그러니까 얘가 더 길기 때문에 순환 변동에서 약 두 배란 얘기예요. 주기가 더 길다라는 게 이 순환 변동에서 보통 이제 한 이 주거용은 부동산 경기는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일반 경기는 한 10년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시험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딱 두 배다 이런 표현 안 써요. 숫자 잘 안 써요. 그냥 일반 경기에 비해서 주기가 더 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진폭은 더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근데 그런 것은 타성 기간이 긴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타성 기간이 길기 때문에 주기는 더 길고 진폭은 더 크고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적 국지적으로 나타나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회복 국면은 느리고 후퇴 국면은 빠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죠. 그 회복은 느리다는 것은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경기가 이렇게 움직일 때는 현실적으로 경기가 움직일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길게 나타나고요. 이게 더 길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더 짧게 나타나고요. 현실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은 느리고 회복 국면은 빠르다 이렇게. 다음에 예제를 보시고요.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부동산 경기는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변화 특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맞죠?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선행하기도 하며 때로는 후행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비교하여 팽창 국면과 위축 국면 간의 차이가 큰 특징을 갖는 경향이 있다. 이게 진폭이 크다는 거죠. 맞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는 주기의 순환 국면이 일정치 않은 경향이 있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고요. 이거는 뭐 일반 경기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부동산 경기는 타성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일반 경기보다 주기가 더 짧은 것이 특징이다. 타성 기간이 길기 때문에 주기가 더 길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5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13번 주제는 순환 국면별 특성입니다. 그 중에서 하회 상후 요 특성 요 국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서는 안정 시장의 성격이 있다는 거. 요거를 주의를 하시고요. 요거는 모든 부동산이 이런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불황에 강한 부동산에서 맨 끝에 있죠. 표의 맨 끝에. 불황에 강한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이에요? 소규모 주택이나 도심지 도심지 점포죠. 그러니까 위치가 좋은 소규모 주택이나 도심지 점포 같은 경우에는 이 불황에 강한 부동산이라 해서 그 변화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 사례 가격에서요. 과거 사례 가격이라는 주제에서 안정 시장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기준 가격이 돼요. 과거 사례 가격이. 근데 다른 시장에서는 어때요? 과거 사례 가격이 내려가는 측면에서는 국면에서는 상한의 의미가 있죠. 이렇게 있으면은 내려가는 측면의 국면에서는 과거 사례가 상한의 의미가 있죠. 근데 이 후퇴 국면에서는 지금 정점을 찍고 내려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일단 이걸 기준 가격이라 그랬죠. 위 기준 가격, 아래 기준 가격. 그러니까 후퇴 국면에서는 과거 사례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될 수도 있고 상한이 될 수도 있는데 밑에 하향 시장에서는 과거 사례 가격은 상한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하고요. 또 회복 꺾여서 올라가는 회복 국면에서는 과거 사례 가격은 기준 가격의 의미가 되거나 하한의 의미가 있는데 이게 올라가는 상향 국면에서는 과거 사례 가격은 하한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상도 하수 한다 그랬죠.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매도인이 중시되고 내려가는 국면에서는 매수인이 중시되는데 자 이게 올라가는 것도 여기서부터
이게 다 올라가는 국면이긴 하지만 요 시기는 여기서 꺾여서 올라가는 것이어서 매수인이 중시되다가 매도인이 중시되는 시기로 바뀌는 시기. 여기는 매도인 중시가 강화되는 시기. 여기는 매수인 중시로 바뀌는 시기, 매수인 중시가 강화되는 시기. 이렇게 표현이 다르다 그랬죠. 그리고 그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히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고요. 그 나머지 거래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제에서는 부동산 경기 변동을 4국면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옳은 것은 1번 저점에서 정점에 이르는 기간은 짧은데 반해 정점에서 저점에 이르는 기간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난 경향이 있다. 이게 반대로 돼 있죠. 정점에서 저점에서 정점에 이르는 기간은 길죠. 근데 정점에서 저점에 이르는 것은 짧고요. 그래서 1번 틀렸고요. 후퇴 국면이 일반 경기와 병행하여 장기화되면 점차 공실률은 증가하기도 한다. 그럴 수 있죠. 후퇴가 쭉 내려가서 그냥 장기화되면 공실률이 증가하면서 하향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겠죠. 그다음에 상향 국면에서 부동산 매매 시 매도자는 거래 성립 시기를 당기려고 하고 올라가는 시기에는 매도자 파는 사람은 어떻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자 기다려보자 하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4번에 후퇴 국면이란 하향 시장 국면에 다음에 오는 국면으로 경기 저점까지 바로 하강하는 국면을 말한다. 경기 저점까지 바로 하강하는 국면은 하향이죠. 그러니까 그 하향과 후퇴가 바뀌어야 돼요. 하향과 후퇴가 바뀌어 있어야 옳은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하향 국면에서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건축 허가 신청 건수가 점차 증가한다. 하향 국면에서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수가 없죠. 이 회복 국면은 돼야 되죠. 회복 국면은 되어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다음에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입니다.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14번, 15번 다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거 합쳐서 해마다 한 문제 정도는 나옵니다. 14번, 15번 합쳐서. 15번 주제가 한 이 외부 효과만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 한 10분의 4가 돼요. 외부 효과만 최근 10년간 네 문제를 따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주제로 삼은 겁니다. 일단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은 두 가지 측면이죠. 하나는 형평성 측면, 하나는 효율성 측면. 형평성 측면에 개입하는 것은 정부의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거고요. 정치적 기능 또는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효율성 측면에 개입하는 것은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요. 경제적 기능, 정치적 기능 또는 정책적 기능. 요거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이라고 그랬죠. 자원 배분의 효율성. 여기는 소득 분배의 형평성 측면이에요. 형평성 측면. 근데 제가 주로 형평성이라고 했죠. 주로. 주로라는 말을 쓴다 그랬죠. 주로. 주로 형평성 측면. 이거는 경우에 따라 이 사회적 목표가 다른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이 사회적 목표라는 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주로 형평성이라고 표현을 쓴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 시장 실패가 어떤 걸 실패한다고요? 조금 전에 했던 자고가 정량의 자원 배분 기능, 자원 배분 기능, 자원 배분 기능을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따로 공부한다 그랬죠. 시장 실패의 뜻은 시장이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 자원 배분 기능을 제대로 수행 못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장 실패의 원인은 원인에는 외공불비가 있다 그랬죠. 외공불비. 이 중에서도 이제 요놈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항목을 나눈 거고요. 그다음에 공공재는 어떤 특성이 있는 재화라 그랬어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라는 특징이 있다 그랬죠. 이 중에서도 특히 무임승차 문제와 관련되는 건 뭐예요? 비배제성이죠.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용 등대를 예를 들어 그랬죠. 등대. 등대 불빛을 돈 안 내고 보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무임승차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시장에 맡겨놓으면 충분한 양만큼
생산이 안 되는 비배제성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비경합성은 등대 불빛을 보는 사람이 천 명이 되든 만 명이 되든 추가적으로 더 본다 한들 내가 다툴 필요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한 사람 본다고 해서 돈이 더 드는 것도 아니죠. 그런 게 비경합성.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 자, 이게 이제 갖고 있는 특성이고요. 그다음에 불완전 시장, 독점, 과점 얘네들이죠. 불완전 시장은 어떤 행태를 보인다 그랬어요. 수량을 줄이면서 가격을 올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적정한 양만큼 생산이 안 되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고요. 비례칭 정보 또는 불완전 정보라 그랬죠. 비례칭 정보 또는 불완전 정보 이런 경우에 역선택 또는 도덕적 해이 이런 표현이 있다 그랬죠. 그런 표현, 그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 이런 게 나타날 때도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못하게 돼요. 그래서 충분한 양만큼 생산이 안 되는 그런 비효율이 발생해요.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도 예를 들기도 했어요. 그러면은 정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충분한 양만큼 수산물이 생산이 안 됩니다. 멀쩡한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모르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원 배분을 비효율적이 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정부가 개입해서 자원 배분을 효율적이 되게 하는 거죠. 효율적이 되게 한다는 것은 적정한 양만큼 생산이 되게 하는 거죠. 얘는 정부가 직접 생산해야 될 거고요. 얘는 독과점 규제를 해야 되겠죠. SK텔레콤 지금 영업정지 먹었죠. 그런 불공정 행위를 한다거나 하는 것을 정부가 감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독점 과점 기업들의 경우에는. 다음에 이런 경우도 정부가 정보를 원활하게 유통시켜서 또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이 되도록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외부 효과는 정예 외부, 부예 외부. 정예 외부의 경우에는 적정한 양만큼 생산이 안 되는 과소 생산의 비효율이 있고요. 부예 외부는 과다 생산 또는 과대 생산, 뭐 과잉 생산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비효율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이거는 더 많이 생산되게끔 보조를 주로 하고요. 이거는 너무 많이 생산되니까 적게 생산, 규제를 함으로써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죠. 정부가 개입한다고 해서 반드시 효율성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뭐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 실패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늘 주의를 해야 되고요. 이게 이제 시장 실패와 관련된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과 관련되는 내용이에요. 물론 조금 더 큰 틀에서 보면은 14, 15, 16번까지가 정부 개입이라는 주제예요. 조금 더 큰 틀에서 보면은 이거는 정부의 개입은 16번까지 얘기하면은 14번, 15번은 정부 개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16번 주제는 정부 개입 수단이죠. 개입 수단. 어떻게 개입하느냐 하는 거죠. 요거는 왜 개입하느냐 하는 거고 요거는 어떻게 개입하느냐. 지금 14번, 15번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15번을 따로 더 살펴보는 겁니다. 일단 14번의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예제를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공적 개입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불완전 경쟁으로 인한 시장 실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가능하죠. 그다음에 2번 공공재와 외부 효과로 인한 시장 실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이것도 가능하죠. 그다음에 토지 이용 규제는 토지 이용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토지 이용 행위를 제한하는 방법이다. 맞죠? 그다음에 정부의 시장 개입은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이것도 가능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가 비대칭적이더라도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된다. 이게 틀렸죠? 비대칭적이라면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외부 효과는 의의는 외부 효과는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 결과가 시장을 통하지 않고죠. 시장을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대가를 주거나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다른 경제 주체의 후생 또는 이제 효용 또는 만족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후생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하고요. 시장 내부에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라 시장 외부에서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외부 효과라 하고요. 외부 효과가 시장 내에서 대가를 주고받게 되는 경우 이걸 내부화된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양봉업자와 가수업자 말씀을 드렸죠. 서로 대가를 주고받게 되면 그거는 내부화되는 겁니다.
그 외부 효과의 정리에서는 정의 외부, 부의 외부 해서 의도하지 않는 이익을 주면서도 대가를 받지 않는 현상은 정의 외부고요. 의도하지 않는 손해를 주면서도 대가를 주지 않는 현상을 부의 외부라고 하죠. 정의 외부는 적정량보다 과소 생산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부의 외부는 적정량보다 과잉 생산 또는 과다 생산의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자, 그 밑에 부등호는 그 대표적인 거 하나만 제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시멘트 공장 생각해서요. 네 가지 다 부등호를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멘트 공장의 경우 사적 비용하고 사회적 비용하고 어떤 것이 더 크다고요?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고요. 이웃 주민들의 의료비까지 포함한 비용이 사회적 비용이고 사적 비용은 시멘트 공장에서 시멘트 만들 때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더 크죠. 근데 자기가 지불하는 거는 조금밖에 안 되죠. 그래서 막 생산해버려서 과다 생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서 사적 비용을 더 올려야 돼요. 그래서 등식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정부가 개입할 일입니다. 이게 이제 부의 경우 이렇게 생각해두시면 정의 외부는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사적 비용, 사회적 비용 하면 부동호 방향을 반대로 돌리면 되죠. 정의 외부의 경우는 자기만 비용 부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혜택 보는데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은 얼마인데 그러니까 누가 나서서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과소생산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또 편익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편익이면은 이걸 부등호 방향 그대로 두고 요 비용 자리에다가 편익을 넣으면 되는 거죠. 편익을 집어넣으면은 사적 편익보다 뭐가 더 커요? 사회적 편익이든 이 뭐가 정의 외부가 혜택은 다른 사람이 더 뭐 다른 사람도 본다는 거죠. 네, 비용은 내가 지불하는데 편익은 나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의 외부죠, 정의.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제대로 기억하면은 이 시멘트 공장 기억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물은 적은 없어요. 이게 등장은 했어요.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큰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부등호일 때는 개입이 필요한 거예요. 등식일 때는 개입 필요하지 않고요. 부동호일 때는 개입이 필요한 겁니다. 정의 외부든 부의 외부든 정부의 개입이 다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예는 여러분이 오시고요. 다음에 그 우리 시험에서는 그 밑에 그 그래프가 시험에 출제됐을 때는 아주 쉽게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출제를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나와 있는 정의 외부가 발생하는 경우, 그러니까 인근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근린공원 설치하면은 인근 주택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수요가 증가해서 집값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된 거.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시멘트 공장이 설치되면은 이러면은 살기 안 좋아지죠. 그러면은 수요가 감소해요.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여기에서 이제 수요가 감소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고요. 다음에 이런 것도 출제가 됐어요. 부의 외부 효과를 규제하게 되면 이렇게 어떻게 시멘트 공장을 규제하게 되면 이 말이야. 시멘트 공장 규제하게 되면은 수요가 증가해서 그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문장으로 나온 거예요. 문장으로 그래프로 나오지는 않지만 이런 부의 외부 효과를 규제하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어떤 지역이에요? 인근 주택 시장이죠. 자, 근데 이걸 달리 놓고 보면은 시멘트 시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시멘트 공장을 규제할 때 인근 주택 시장이 아니라 시멘트 시장에서는 이 말이에요. 시멘트 시장에서는 시멘트 공급이 감소한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규제받는 시장이죠. 규제받는 재화죠. 규제받는 재화의 공급은 감소. 이것도 다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규제받는 재화냐, 인근 주택 시장이냐, 부동산 시장, 인근 부동산 시장이냐. 이렇게 할 때 이제 상황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다음에 그냥 주택 건축 시장에서는요. 주택 건축 시장에서는 공급이 감소하죠. 시멘트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자재 가격이 올라가서 공급이 감소하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보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그래프를 그린 거죠. 다음에 외부 효과에 대한 대책으로서 일본의 정부의 개입에 의한 해결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요. 시장기구 스스로에 의한 해결 방법도 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코주정리, 코주정리. 재산권 부여라는 코주정리입니다. 이거는 정부는 민간에게 환경에 대한 재산권을 부여하고 그 재산권이 민간 시장기구에서 자율적으로 거래되도록 하는 거죠. 대표적인 거를 뭘 예를 들었어요. 이산화탄소 배출권 예를 들었었죠. 이산화탄소 배출권이 이제 우리나라도 적용이 되죠. 내년부터인가요? 원래 이미 적용되나요? 내년부터인가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 안 계시나요? 내년부터인가? 그래서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 이산화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교육시켜준다고 그런 플래카드도 붙어 있더라고요. 뭐 관공서에서 이산화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공부시켜준다고. 근데 한번 가보십시오. 한번 가보면은 재미난 거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시장기구 수술에 의한 해결 방법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요거는 효율성 측면이잖아요. 여기 부의 외부 특히 코저정리가 특히 요것을 시장기구 수술을 하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근데 형평성 측면에서 요런 게 있었죠. 형평성 측면에서 시장기구에 의한 해결 방법도 있었죠. TDR 했었잖아요. 이 개발이 제한된 지역 내 토지 소유자한테 개발권을 줘서 그 개발권이 거래되도록 하는 거죠. 그거는 형평성 측면에서 시장 자율 조절 기능에 의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입니다. 나머지는 됐고요. 자, 예절을 좀 보겠습니다.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외부 효과에는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가 있다. 자, 정의 외부를 외부 경제라고도 하고 부의외로 외부 불경제라고도 하죠. 다음에 외부 효과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죠. 이거 시멘트 공장 대표적이고요. 또 쓰레기 투기 뭐 이런 거는 소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죠. 다음에 생산 과정에서 외부 불경제를 발생시키는 재화의 공급을 시장에 맡길 경우 그 재화는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보다 과다하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맞죠? 시멘트 공장이 외부 불경제도 많이 생산됩니다. 그 다음에 외부 효과는 어떤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의 의도적인 결과가 시장을 통하여 다른 경제주체의 후생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의도적인 결과도 아니고요. 시장을 통하는 것도 아니죠.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이용 행위에서 발생하는 외부 불경제는 토지 이용 규제의 명분이 된다. 맞죠?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인 게 지역 지구제라고 그랬죠. 이 지역 지구제는 부의 외부 제거죠. 또는 외부 불경제 제거 또는 감소. 그렇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고요. 다음에 이게 16번이 어떻게 개입하느냐. 아까 개입수단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직접 개입하느냐 간접 개입하느냐 또는 토지 이용 규제냐.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직접 개입은 수량 통제도 있고 가격 통제도 있고요. 또 간접 개입은 각종 지원이나 보조 이런 것들이라고 그랬죠. 직접 개입은 수량 통제도 있고요.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는 수량 통제만 나왔어요. 가격 통제도 있기는 해요. 이거는 뭐예요?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요 공급자 역할. 정부가 직접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규제 있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장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 시장 나타낸 거예요. 수요 공급이 만나는 무대. 지금 시장을 그린 겁니다. 시장을 그렸는데 이쪽에 수량을 쓴다 그랬죠. 이쪽에 가격을 쓴다 그랬죠. 정부가 이렇게 개입하면 가격 통제고요. 이렇게 개입하면은 수량 통제가 돼요. 이렇게 개입하는 게 바로 뭐예요?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죠. 이게 너무 높다라고 판단하니까 이렇게 규제를 하는 거죠. 또 이쪽에서는 공급이 제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직접 정부가 수량을 늘려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그런 직접적 개입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토지은행 제도, 공영개발 또는 이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부가 직접 그러니까 LH공사나 뭐 여기도 무슨 공사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있어요. 다 있어. 지역별로 SH공사 서울 하면 SH공사 뭐 지역별로 그것은 지방공기업들 있죠. 그런 지방공기업이든 국가공기업이든 공기업이 공급하는 건 전부 다 뭐예요. 그거는 직접 개입이 직접 개입. 정부가 하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간접 개입하는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은 누구한테 맡겨놓는 거예요. 시장에 맡겨놓는 거예요. 시장의 틀을 유지합니다. 시장의 틀을 유지하면서 각종 지원이나 보조, 부담금을 부과한다거나 또는 과세를 한다거나 세금 매기거나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 외에 토지 이용 규제 이렇게 있는 거죠. 토지 이용 규제. 지역지구제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역지구제는 이제 뒤에 따로 나오고요. 자, 그중에서 지금 동그라미 1번에 16번 주제에 토지 이용 규제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요. 토지 은행 제도에서는 그 장단점을 좀 체크할 필요는 있죠. 토지 은행 제도는 미래의 토지 수요에 대비하여 정부가 미리 미개발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하였다가 토지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수요자에게 매각 또는 임대하는 제도고요. 우리나라 토지은행 제도는 그 설치 및 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토지은행을 설치하고요. 토지주택공사의 고유계정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축 대상으로는 공공개발용이 있고요. 수급조절용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데요. 공적개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비축하는 토지는 공공개발용이고요. 토지시장의 안정을 위해 비축하는 토지를 수급조절용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비축 수단이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개발용 토지는 협의 매수, 수용, 선매, 매수 청구. 그 중에서 수용이 특징이에요. 수용. 수용이라는 게 강제로 취득하는 거죠. 근데 수급 조절용 토지는 협의 매수, 선매 등의 방법으로 비축한다. 즉, 공공개발용 토지는 수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상이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용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느냐는 거죠. 공공개발용은 수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음에 장점의 세 가지는 개인에 의한 무계획적인 토지 이용을 막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쌀 때 미리 사두는 거죠. 그래서 비싸지면은 그거를 자연스럽게 환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공용지를 미리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제때 공급할 수가 있죠. 다음에 단점은 막대한 토지 매입 비용이 소요됩니다. 한두 필지를 비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또 나중에 필요할 때까지 토지를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토지를 공공용지로 활용할 때까지 관리가 소홀하면 불법 점유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투기 방지 대책 없이 시행하는 경우 정부가 투기를 조장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멀쩡한 시장에 정부가 투기를 조장하는 겁니다. 그런 단점들도 있다는 거죠. 다음에 예전은 토지은행 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이 공공이 장래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보유하는 제도이고요. 토지 선매를 통해 장래에 필요한 공공시설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할 수가 있죠. 개인 등에 의한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토지 개발을 막을 수 있어서 효과적인 도시계획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적절한 투기 방지 대책 없이 대량으로 토지를 매입할 경우 지가 상승을 유발할 수가 있겠죠. 근데 토지 양도 의사 표시가 전제된다는 점에서 토지 수용 제도보다 토지 소유자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크다. 이게 틀렸죠. 물론 공공개발용의 경우에는 수용이라는 절차가 가능은 하지만 토지 수용 제도보다는 훨씬 토지 소유자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적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17번부터는 좀 쉬겠습니다.